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저희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병과 자연과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10개 기적사건이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 기적사건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로마 군대장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중대장쯤 되는 계급입니다. 로마 점령국의 파견대장으로 와 있는 그의 권위는 대단히 컸습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할 때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환자 없이 말씀에만 의하여 치료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과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은혜도 크고 또 믿음이 강하면 은혜도 강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풍성하면 은혜도 풍성하고 믿음만큼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 백부장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종을 치료해 주신 사건은 선민의 특권의식과 교만으로 실제 예수님의 메시아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상대적 경고인 동시에 오늘날 종교적인 특권에 안주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자기 종의 병을 고친 백부장의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같이 본문을 살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백부장의 산 신앙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무시하기는 쉬워도 관심 가지고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대 로마의 군대장교로 피지배국에 보잘것없는 미천한 하인의 질병과 고통에 안타까움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그 모습은 그의 자상한 사랑과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은 사랑이요,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사랑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사랑은 7절, 8절을 보면 겸손한 신앙인 자세였습니다. 겸손한 신앙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는 백부장의 고백은 그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당당한 파견대장으로 피지배국의 보통 사람, 그 예수님 앞에서 교만한 위세를 부릴 수 있으나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자기와 같이 미천한 사람의 집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과분하여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겸손이란
상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조자여 우주적인 왕 앞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비춰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분별합니다. 권력자로 겸손하기 쉽지 않고 또 부자로 방탕하지 않는 것도 어려우며 군인으로 포악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환경과 지위의 노예가 될 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환경과 지위의 벽을 초월하여 하나님 권위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의 그릇이요 방패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칼 비행기의 그 땅콩 사건들, 또 한국의 굴지 기업들의 그 자가용 운전수들에게 저지르는 갑질 행동 등 정말로 권력이 좀 있다고 겸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이런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불신시대 사람들은 안수하고 만져주고 처방해주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8절의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질병을 치료하리라 믿었습니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본문은 창조자 하나님 예수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백부장은 생활지혜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군대 생활의 경험에 비추어서 군대의 권위와 명령계통 체계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해했습니다. 군대에서 아랫사람이 상관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 같이 영계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능력 앞에 세상 모든 권력과 만물이 절대 굴복해야 하는 사실을 군 생활의 경험으로 이해했습니다. 생활과 분리된 신앙은 뿌리 없는 죽은 신앙이요 사상과 관념일 뿐입니다. 자신은 부활을 다스릴 수 있으나 예수님은 질병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부장의 신앙은 능력 신뢰 신앙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전능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의 신앙에 근거한 것이며 그는 믿음대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요소는 사랑이요, 겸손이요, 말씀 신뢰요, 또 생활의 변화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성숙한 신앙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어디에 있든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선택된 백성이라도 교만으로 종교적 특권만 향유하라는 허망한 거짓 믿음의 기존 신자들이 결국은 당면해야 하는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이성에만 머무르는 추상적, 관념적, 자유주의적 신앙도 아니고 신비주의에 치우친 신앙도 아닌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 진짜 성도를 보려면 이 사람을 보라라고 주님이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백부장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때때로 겸손하지 못하고 때때로 교만했습니다. 참마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참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백부장과 같은 참 믿음의 수요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